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아마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요.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또 뭐 이렇게 맡기면 코인을 맡기면 이자도 많이 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이 정상적으로 법적인 틀 안으로 들어가면 법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만이나 사기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패깅을 했지만 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테라와 루나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1USD가 뭐 1달러로 패깅되는 구조인데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만약에 뭐 1테라가 1달러다. 그러면 실적으로 그만큼 발행량만큼 달러를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다른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까? 예,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테더 코인이나 네. 그런 건 있어서 네. 이쪽 안에서도 네. 좀 보는 방향에 따라 두 가지 시선으로 나누는데요. 네. 실제 그거를 이제 발행하는 업계 쪽 그리고 관련된 이제 그 가상자산 코인 쪽에서는 네. 그 요번에 루나는 루나고 네. 우리는 또 다른 거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네. 근데 또 다른 우려가 크신 분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네. 스테이블 코인 전체에 대한 신뢰나 그런 그 위험이 네. 커졌다. 그런 내용도 있고.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실제 그 제니 렐런 그 미국 재무장관의 네. 경우에는 네. 이번 계기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미국 시장에서의 좀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요. 네. 실제적으로 좀 전반적인 저 정부 스탠스나 네. 그런 걸 보면은요 업계에 비해서는 좀 우려의 시선이 전반적인 스테이블 네. 코인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. 네. 최근에 보면 그 워런 버핏이 그 연차 총회에서 이 코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.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기는 코인 시장 전체를 25달러 주고 사라고 하더라도 안 사겠다. 그건 밸류가 없다. 그러니까 아주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. 이쪽 최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쪽 업계 내에서 봤을 때 야, 이번 이거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이 가상자산의 신뢰도는 무지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. 향후에 그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도 그게 제일 관심이 있어서 네, 네. 많이 지금 기사도 쓰고 그렇게 네. 했는데요. 일단 그쪽 그 업계에서의 네. 이제 좀 업계나 전문가들 네. 그쪽에 봤을 때는 새로운 네. 어떤 그 매력적인 상품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의 어떤 신뢰나 어떤 지금의 어떤 한파 네. 그게 좀 오래 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코인도 그렇지만 네. 실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NFT가 열풍이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네. 올해 1분기, 2분기로 가서 좀 거품이 좀 꺼지고 좀 주춤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네. 어떻게 보면은 뭐 또 다른 코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NFT나 메타버스나 게다가 코인을 기반으로 한 그 투자나 아니면 생태계니까요. 제2의 뭐 NFT나 뭐 제2의 뭐 메타버스나 그런 게 과연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여부가 있는데 현재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럼 그게 정말 뭐가 있습니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 이제 작년이나 뭐나 했을 때도 갑작스럽게 또 NFT가 이제 부상을 했잖아요. 그래서 좀 미국 시장에서의 좀 그런 게 뭐가 좀 실제 그 미국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다 그쪽에 또 투자도 한 상황이니까 뭐가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관심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가라앉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최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새로운 계기가 이렇게 생겨나서 시장의 신뢰를 다시금 그 얻기 전에는 한동안은 암흑기다 이렇게 느껴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쨌든 이거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또 뭐 높은 이자율 이런 것도 사실 그게 유지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 그 부분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